뿌리기만 하면 끝! 닭가슴살 겨자 냉채 둘이 먹기 충분해요! 흐르는 물에 씻고 10분간 삶고 익혀진 닭가슴살을 미리 준비하셨으면 전자레인지에 1분만 돌려도 좋아요. 삶은 닭가슴살은 그릇에 20분간 식히세요. 닭가슴살 식히는 동안 오이 타, 당근 타, 양파 타. 닭가슴살은 먹기 좋게 쭉쭉. 그릇에 예쁘게 담고 냉채 소스를 뿌리거나 무치거나. 와! 재미네 부엌.